제가 군에 있을 때요,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에 있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 부대도 작고 또 전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전에 교회로 서면 오후에 성당을 쓰고 저녁에는 법당으로 서는 그런 건물에서 종교활동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요, 많은 사병들이 축구를 하러 가거나 빨래를 하거나 하는데 유독히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나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은 교회를 가거나 성당을 가거나 자기 시간에 맞춰서 법당에 가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이는요, 종교성이 뛰어나서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성당 갔다가 저녁에 법당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구 대상이지요. 저들은 얼마나 종교성이 뛰어났으면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성당 갔다가 저녁에 법당까지 갈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상병쯤 되니까 그 궁금증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뭐 신학을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요, 오후에 성당이나 법당을 가보지 못했지만 비밀이 풀렸습니다. 오전에 교회를 가면요, 교회에서는 초코파이를 줬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성당에 가면은 그보다 좀 비싼 국방부 도장이 찍힌 도넛을 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저녁이 되면요, 법당에 가면 짜장면을 줬습니다. 군인들이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것이 짜장면이거든요. 그 짜장면을 먹으러 하루 종일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종교성이 깊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요, 아하, 음식이 믿음을 좌우하는구나, 음식이 믿음을 좌우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면 목사님도 알고 또 군신부도 알고 군승도 알고 이래 되죠. 그러면 한 번씩 군대에서도 세례를 베풉니다. 공교롭게도 몇몇 학생은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또 오후에 성당을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영세도 받고 저녁에 짜장면을 열심히 먹기 때문에 미안해서 수계까지 받았던 그런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린다고요, 너는 좋겠다, 천당 갔다 극락 갔다 하니까 참 좋겠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래 좋다, 우리는 당장 전쟁 나도 죽어도 천당이나 극락이나 둘 중에 한 군데는 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병들이 지금도 세 명이 기억이 납니다. 세례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받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중요하고 진지한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쉽게 세례를 베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교회 다닌 지 6개월 되면 학습을 주고 학습받은 지 6개월 되면 세례를 베풀고 이러지만요, 초대교회에서는 얼음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후에 배교를 하면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크고 상당히 크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 다 퍽퍽 쓰러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신앙 고백으로 죽을 수 있느냐, 이걸 확인했습니다. 이거요, 확인하는데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진짜냐, 거룩한 삶이냐, 변화된 삶이냐, 자기의 신앙 고백에 목숨을 걸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데요, 적어도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한번 받는데요, 20년이 걸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자 이꼬르 순교자였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엄격하고 중하고 진지하게 줬을까요?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는 죽었다는 의미가 포함된 진지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다. 뭐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고 옛자아가 죽고 세상에서 죽었다. 죽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말씀 속에 나와있죠. 장사되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요, 죽었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선인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세례받았으면요, 탐욕이 죽습니다. 세례받았으면요, 정욕, 이글이글 타오르는 정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례받았으면요, 세상의 많은 욕심, 돈 욕심, 자리 욕심, 권력 욕심, 명예 욕심, 거기에 대해서 다 죽었답니다. 옛사람, 고집스러움,
혈기 잘 부리고 신경기 잘내고 함부로 틱틱 말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 죽었답니다. 죽어도요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받은 14분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미 세례받은 우리는 다 죽었었습니다. 진지하게 여쭙습니다. 진짜 죽었습니까? 혈기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욕심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탐욕에 대해서 다 죽었습니까? 죽어야 세례인데 세례받고 난 데 6개월 정도 지나면요 다시 살아나요. 신경질 부리고요 할 말 다 하고요 어디 갔었는지 신경질 다 내고요. 이거는요 안 죽었습니다. 덜 죽었습니다. 세례를요 잘못 받은 거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성질이 부딪히면요 탁 튑니다. 식당에서 탁 튀고 마당에서 탁 튀고 마음에 안 들면요 그게 세례받은 사람입니까?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은 사람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요 죽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장례식을 한 번씩 치른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기억하십시오,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죽어야 새 생명이 얻을 수 있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죽되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죽다가 반틈쯤 죽다가 살아나는 것, 그게 곤란하죠. 교회 돌아다닌다 보면, 교회 두루두루 살펴다 보면요 여기서 화내는 사람, 저기서 화내는 사람, 여기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 저기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덜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렇다고. 얼쭉 반틈쯤 죽었습니다. 그래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반틈쯤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새 생명이 아니고 다시 깨어나는 거죠. 애사람이 깨어나고 고집이 깨어나고 혈기가 깨어나고 신경질이 깨어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안 변해요. 말이 안 변하고 그 성깔이 안 변합니다. 옛 자아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툭툭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세례를 잘못 받은 거죠. 음담패설하고 수근수근하고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 내고, 왜 그럴까요? 덜 죽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요 세례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랄프 윈트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를 줄 때 물로 하는 것보다는 관을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금방 세례를 베풀었는데 물을 조금 뿌리잖아요. 물을 조금 뿌리고 난 뒤에 애 사람이 죽었노라, 이 말씀이요 체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침례는 물에 풍덩 담갔다가 나오니까 죽었다가 다시 나는구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 장로교 세례는 스프링클, 물을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고 난 뒤에 죽었다니까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랄프 윈트라는 분은요 관을 갖다 놓고 했으면 좋겠다. 관 속에 눕혀놓고 뚜껑을 닫고 난 뒤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면요 죽었다는 말이 와닿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도 이래 할까 싶어갖고 장의사에서 관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언젠가는 도입할 겁니다. 제가 도입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례를 주도 안 죽으니까, 물세례를 주고 머리를 눌러도, 오늘도 꽉 눌렀잖아요. 꽉 눌렀잖아요. 꽉 눌러도 성질이 살아나요. 고집이 살아나고 부정적인 말이 툭툭 나오고 눌러도 안 되지요. 옛사람이 죽는 것, 죄에 대해서 죽는 것, 혈기에 대해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사람은요 옛사람이 죽고, 세례는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새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는 완전히 새로운 탄생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것이 학습 세례주일이죠.
거룩한 날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죄를 짓던 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뚝뚝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는 나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더라 이것만이 아니고 나도 저기서 죽었는데, 이거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완전히 죽을 수 있어요. 또한 세례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하반절 말씀이지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요 세례교인이 많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들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꾼이 없어요. 800만 성도를 자랑하는 이 한국교회에요,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교회가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고 말아요. 죽는 것도 훌륭한 일인데 안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살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요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신경길 내고, 신경길 가면 눈에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신경길의 대명사 암흑의 집사. 따라합시다. 목사님, 목소리 보소. 목사님, 그 말이 내 말입니다. 다른 집사님 찾지 말고 내가 그래. 내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적으로 말이 아니라 신기를 내지 말고 완고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세례받는 사람이죠.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신기를 달리는 암흑의 집사, 여전히 고집스러운 암흑의 집사, 여전히 집밖에 모르는 암흑의 집사 이러면요 그분 세례 잘못 받은 겁니다. 세례에 바르게 참여하지 못한 거죠. 세례에 바르게 참여하셨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고 나서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가 편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해야 할 일을 실천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세례받고 난 이후에 절제할 것이 무엇입니까? 술. 술술 넘어간다고 술입니까? 세례교회는요 술술 넘어가다가 목공이 걸려야 돼요. 절제해야죠. 담배. 세례교인 이상만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 끊기가 참 힘들다 돼요. 처음부터 안 피웠어야 되는데 담배 뽀금뽀금 피우고 나오면 이거는요 중독이 돼갖고 못 끊는 거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성령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담배 뽑고 뽑고 피워놓으면 성령께서 항상 담배 연기 마시는 거예요.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하고 눈 마주치는 자가 그 자니라. 이거 절제해야 돼요. 세례받고 난 뒤에는요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말, 부정적인 말, 수근수근하는 말 절제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죠. 섬김, 헌신, 구제, 십일조 반드시 해야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해야 할 것은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요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지고 성품이 변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가만히 앉아있어 보십시오.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부딪히면서 자라는 거죠. 일하면서 자랍니다. 찬양대하고 지지자 선생님 무섭다고 다 도망가보고 이러지 말고, 요즘 지지자 선생님 무서우니까요 살림 찬양대는 부산에 어디 갔다 내도 정말 찬양 잘합니다. 아멘입니까? 찬양대 아멘하면 뭐합니까? 성도님들 우리 찬양대 잘하죠?
연습을 그만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지휘자 선생님 밑에서 무섭다고 다 도망가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른 데 도망가갖고는 노래하는데 음치가 막 나오고. 부딪혀야 믿음이 자랍니다. 해야 할 일은 실천하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죠. 이런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성도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알기는 잘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마태복음 안에는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 말보다는 열매로 알리라 이 말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 20절에 보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열매가 없으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열매로 그들이 구원을 알리라 이 말이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믿으면요 바뀌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화를. 하나님의 예정은 성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건 무시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이게요 그리스도의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열매로 그들을 날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열매로 그들을 날리라. 성숙의 마지막은 승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세례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새롭게 사는 인생인데, 새롭게 선물로 받은 이 인생을 죄짓는 데 쓰고 악독한 데 쓰고 다른 사람 수근수근거리는 데 쓰고 파괴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올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올리고 치유하는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드리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세례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 모든 생각들, 우리 모든 마음들, 우리 모든 오장육부 지체들, 우리 모든 재산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세례받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